오늘 교과서 109쪽, 교재 72쪽이요. 자, 이제 여러분들 새로운 단원으로 들어오는데, 새로운 단원은 바로 대기와 해양의 상호작용이라고 하는 단원이에요. 자, 공기랑 바다랑 각각 분리가 되어 있긴 하지만 서로서로 같이 상호작용을 합니다. 자, 물어볼게요. 상호작용이 뭐예요? 그렇죠. 그래요. 영어로 인터랙션. 그렇죠. 서로 영향을 주고 받는 거. 그래서 영향을 주고 받는 걸 우리가 이제 상호작용이라고 그러는데, 얘네들이 서로 영향을 주고 받으면서 여러 가지 현상을 일으켜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제 그 현상들에 대해서 배우고, 그 현상으로 인한 지구 환경 문제의 끝판왕, 바로 지구 온난화까지 가는 것이 이제 여기 단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래서 오늘은 그 대기와 해양의 상호작용 중에 가장 첫 번째 해수의 표층 순환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여기가 이제 첫 단원이고요. 자, 해수의 표층 순환 얘기할게요. 바닷물의 표층 순환이에요. 자, 순환이라고 하는 거는 뭐 빙글빙글 돈다는 거 다 알고 계시죠? 그렇죠? 네, 그건 다 알고. 표층이 뭘까요? 표면층. 맞습니다. 표면층. 맞아요. 그래서 표면 근처에 있는 층인데, 우리가 앞에서 1학기 때 바다가 평균 깊이가 한 4,000m가량 되거든요. 엄청나게 깊죠? 그 중에서도 표면 쪽 고기만을 우리가 이제 표층이라고 부르고, 이 표층에 제라하는 순환이 사실 우리 기후에 엄청나게 큰 영향을 미쳐요. 엄청나게 큰 영향. 예를 들어서 뭐가 있냐면, 나중에 이제 뒤에서 배울 거지만, 여러분들 아이슬란드라고 아세요? 아이슬란드가 위도 60도거든요? 위도 60도쯤에 있어요. 근데 겨울철 평균 기온이 우리보다 따뜻해. 영국도 위도 거의 60도 근처에 있는데, 우리나라보다 따뜻하죠? 그게 다 이 해류의 영향으로 인해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 해류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이제 표층순환 알아볼 건데, 알아보기 전에 그거부터 얘기해보죠. 표층순환이 왜 발생할까요? 그래요. 지금 정답이 나왔는데, 바람이 불어서요. 바람이 불어서. 즉,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 바닷가 가면은 파도가 치는 거 알고 계시죠? 파도가 세게 치는 날이 있고 약하게 치는 날이 있는데, 얘네들의 차이가 뭐예요? 바람이 세게 부는 날에 가보면 파도가 전반적으로 좀 세게 치죠? 그러니까 즉, 해수의 움직임이, 특히 표면 근처에서의 움직임은 전적으로 바람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대표적인 상호작용의 하나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바닷물의 표층순환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알려면 먼저 바람이 어떻게 부는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바람이 부는 거를 좀 알아볼 건데, 그 바람이 부는 거를 우리가 대기대순환이라고 부릅니다. 이걸 여러분들 배운 적 있어요, 혹시? 전혀요. 그럼 새로 배우면 되죠. 자, 그래서 대기대순환에 대해서 볼 거예요, 오늘은. 대기가 크게 순환한대요. 얼마나 크게? 지구 전체에서. 지구 전체를 빙글빙글 도는 거, 요거를 우리가 대기대순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대기대순환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할 건데요. 첫 번째로 대기대순환에 대해서 뭐부터 살펴볼 거냐면, 얘네들이 어떻게 해서 발생하느냐, 요거부터 좀 얘기를 해보죠. 자, 표층순환은 대기대순환 때에 발생하고, 이 대기순환은 왜 발생할까? 그거에 대한 내용이 여러분들 교재 72쪽 보시면 그림이 하나 그려져 있는 거 보이실 텐데, 그 그림 지금부터 같이 살펴보도록 합시다. 귀엽죠. 자, 이렇게 생긴 그림인데요. 여러분들 교재에 이렇게 생긴 그림이 없죠? 네. 이거 그래프를 왼쪽으로 90도 튼 거예요, 지금 그 그림이. 네, 이렇게 왼쪽으로 90도 튼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가운데는 뭐냐? 가로축은 여기서 위도입니다. 가운데가 0도고요. 여기가 남반구 90도, 여기가 북반구 90도. 이렇게 놓고 세로축은 에너지향. 네, 이렇게 되는 그래프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이제 생긴 그래프인데, 이게 뭐냐면 바로 복사 에너지에 대해서 지금부터 이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자, 1학기 때 배운 내용을 같이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1학기 때 우리가 지구가 1년 내내 태양빛을 받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죠? 네. 근데 위도별로 받는 태양빛이 같나요? 다르나요? 달라요. 달라요. 적도 지역이 태양빛을 많이 받고, 극지방은 조금 받죠? 이렇게 되는 이유가 뭐였죠? 둥글러서. 맞아요. 지구가 둥글다 보니까 햇빛이 여기서는 거의 수직으로 들어오고, 여기선 굉장히 낮은 각도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 여러분들 기억나고 계시죠? 자,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나타나는 게 이제 태양빛을 흡수하는 건데, 태양빛 흡수하는 정도를 좀 비교를 해보니까 태양빛을 이렇게 흡수를 하더라, 이거예요.
자, 그래서 지구에서 태양빛을 요렇게 이제 흡수를 하게 되는데 당연히 적도 쪽이 흡수량이 제일 많습니다. 그죠? 근데 이거 조금 틀어져 있는 건 제 그림 실력이에요. 그냥 넘어가시고. 자, 그럼 이렇게 이제 놓고 보죠. 여기서 이제 중요한 얘기를 할 건데 태양빛이 계속 받아요, 얘가. 자, 그러면 여러분들 열을 지금 지구가 계속 받고 있네요. 그죠? 그럼 지구의 온도가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지구의 온도가 올라가겠죠. 자, 근데 지구는 만들어진 지 46억 년이 됐습니다. 46억 년 동안 햇빛을 계속 받았어요. 그럼 지구 온도가 어때야 돼요? 무지하게 더워야 되겠죠? 무지하게 뜨거워야 돼요. 무진장. 자, 근데 여러분들 우리 지구가 이렇게 태양빛을 1년 내내 46억 년 동안 받았습니다만 엄청나게 뜨거운가요? 그렇지 않죠. 왜일까요? 지구도 역사에너지를 그렇습니다. 이 받는 열에 대해서 지구도 같이 내보내고 있기 때문에 온도 조절이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람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람도 계속 열을 받아서 몸이 뜨거워지면은 화를 내요? 땀을 내가지고 온도를 낮추죠, 체온을. 그렇죠? 그런 것처럼 여기서도 빛을 내보냄으로 인해서 온도 조절을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뭐냐? 이게 온도가 계속 올라가면 안 되니까 지구에서 지금 계속 빛을 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 이 순간에도 내고 있거든요? 근데 왜 안 보이죠? 네? 빛을 내요? 지구에서 빛을 내고 있거든요, 지금 이 순간에도? 근데 왜 안 보일까요? 그래요. 가시광선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무슨 빛일까요? 그렇습니다. 적외선입니다. 적외선. 그래서 적외선으로 내뿜고 있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그래서 적외선으로 뿜기 때문에 안 보일 뿐이지 지구에선 계속 빛을 내고 있습니다. 그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이 지구에서 빛을 내뿜는데 각 위도별로는 어떨까 하고 봤더니 차이가 아까보다 적긴 하지만 그래도 적도 쪽이 조금 더 많이 내긴 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참고로 그림을 제가 너무 극단적으로 그리긴 했는데, 자, 여기서 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어때요? 지금 저위도 지역 보세요. 여기 가운데가 저위도니까. 저위도 지역은 지금 흡수하는 게 노란색, 그 다음에 내보내는 거. 지구 복사 방출이라고 보통 얘기하거든요. 내보내는 거. 자, 내보내는 지구 빛. 이거 두 개를 비교했더니 받는 게 많아요? 내보내는 게 많아요? 받는 게 더 많죠? 자, 그럼 여기는 받는 게 더 많습니다. 극지방은 어때요? 내보내는 게 더 많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 저위도 지역은요 받는 에너지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에너지 과잉 상태가 됩니다. 과잉 상태. 그 다음에 고위도 지역은 어떠냐? 고위도 지역은 에너지가 받는 것보다 내보내는 게 많으니까 에너지가 남아돌까요? 모자랄까요? 모자라게 되겠죠. 그래서 에너지 부족 상태가 되는데 제가 그림을 너무 극단적으로 그려가지고 조금만 조정 좀 할게요. 좀 너무 심하게 그렸어요. 네. 요 정도는 해야지, 그래도. 네. 자. 뭐가 달라요? 네, 좀 달라요. 자, 그래서 여기 고위도 지역은 에너지가 부족한 상태가 됩니다. 양쪽으로. 자, 그래서 여기는 이제 부족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여기는 받는 게 내보내는 것보다 많아요. 그럼 온도가 어떻게 해야 돼? 올라가야 돼요. 여기는 모자라니까. 온도가 떨어져야 되겠죠. 그럼 여기는 계속 올라서 한 온도 막 300도, 400도가 돼야 될 테고 여기는 영하 100도, 영하 150도 막 이렇게 돼야 될 거예요, 실제로. 근데 실제 그런 일이 일어나나요? 안 일어나죠. 자, 여기가 이제 포인트입니다. 오늘 첫 번째. 자, 여기는 에너지가 남아돌고 여기는 모자라는데 그러면 여기서 온도를 어느 정도 일정하게 유지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렇죠. 에너지를 나눠주면 되겠죠. 어디 있는 에너지를? 그렇죠. 여기 저위도의 과잉인 에너지를 고위도의 부족한 쪽으로 주면 되겠죠. 그래서 실제로 저위도에서 고위도 방향으로 에너지 수송이 일어나게 됩니다. 에너지 수송. 그래서 에너지를 이쪽으로 갖다 주게 돼요. 그리고 다행인 건 뭐냐면 여기 넘쳐나는 면적 있죠. 이게 부족한 면적하고 완전 똑같거든요. 그래서 둘이 딱 1대1입니다. 1대1. 그래서 정확히 남는 만큼 부족한 데에다가 우리가 이제 줄 수 있게 된다.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요 에너지를 남는 데에서 부족한 데로 갖다 주는 과정에서 어떤 방법으로 갖다 주게 되느냐가 이제 나오겠죠. 그냥 열이 그냥 혼자 흘러가진 않거든. 그래서 일반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바로 이 방법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대기대순환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대기대순환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이 남는 에너지를 고유도로 갖다 주다 보니까. 그래서 대기대순환 일어나고요. 또 이 대기대순환 때문에 해수 표층순환 발생한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럼 표층순환도 같은 역할을 할까요? 네, 하겠죠. 그래서 해수 표층순환도 같은 방법으로 해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만약에 여기 에너지가 좀 너무 많이 쌓였어요. 예를 들어서. 너무 많이 쌓이면은 이쪽으로 빨리 줄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가끔씩 빨리 주는 이벤트가 일어납니다. 그 이벤트의 이름이 태풍이에요. 네, 태풍. 그러니까 태풍은 여기가 너무 뜨거워지니까 그 에너지 과잉 상태를 이렇게 옮겨오면서 해소를 시켜주는 역할도 하는 거죠, 사실은. 네. 그래서 이렇게 태풍까지 발생하고 이 에너지,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이동하는데 가장 많이 이동하는 데가 어디냐면 요 둘이 만나는 지점에서 가장 많이 이동을 해요. 에너지 수송량이 가장 높고요. 여기가 위도 38도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38도. 우리나라가 여기 근처에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에너지 수송량이 굉장히 많고요. 이 에너지 수송량이 많기 때문에 맨날 이렇게 장마도 생기고 온대저기압도 맨날 왔다 갔다 하고 태풍도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날씨가 약간 다이내믹한 것도 여기에서 좀 관여를 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네,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인해서 요 세 가지 방법으로 남는 에너지를 이쪽으로 갖다 주게 되는 게 대기대순환이고요. 그러면 대기대순환이 이제 어떤 양상으로 일어나는지가 중요하겠죠? 그 양상까지만 하고 쉴게요. 조금만 하면 되니까. 이거 한 3분이면 돼요. 자. 그래서 대기대순환에 대해서 지금부터 이제 알아볼 건데, 대기대순환. 우리 지구가 단순하지 않고 굉장히 복잡하니까 모양이 되게 복잡할 거 아니에요. 그죠? 대기대순환이 양상이. 그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배울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뭐 할 거냐면, 모형을 좀 만들 거예요. 모형. 아주 간단하게 표현하는 거.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 표현하는 모형을 지금부터 볼 건데, 모형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모형은 뭐냐면은요, 지구 자전을 고려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구가 자전 안 한다고 가정했을 때. 요거를 처음 생각한 사람이 누구냐면 이제 헤들리라는 사람인데요. 헤들리.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고안을 한 건데, 이거 정말 간단하거든요. 금방 해봅시다. 자, 지구가 이렇게 있어요. 여기가 적도고요. 여기가 극지방입니다. 정말 단순하게 생각해보죠. 적도랑 극 중에서 누가 더워요? 적도가 덥습니다. 적도가 가장 덥겠죠. 별일 없으면. 극지방은? 가장 추울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적도에 있는 공기는 무조건 주변보다 온도가 높겠죠. 주변보다 온도가 높은 공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주변보다 뜨거우면 무조건 상승을 하겠죠. 그래서 여기서 상승기류가 발생을 해요. 여러분 참 쉽다. 그죠? 여기는 주변보다 무조건 차가우니까 하강기류가 발생하겠죠. 그래서 극지방은 이렇게 하강기류가 발생을 합니다. 거의 다 했어요. 자, 그럼 보세요. 여기에는 공기가 계속 상승을 하니까 여기에 공기가 부족해지네요. 그죠? 이 부족한 공기 어디서 채울 수 있을까요? 맞죠? 주변에서 채울 수 있겠죠. 그래서 주변에서 채우고 하다 보니까 이 극지방의 공기를 이렇게 와서 채우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부족한 공기는 어디서 채우면 될까요? 그렇죠. 여기에서 채워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봅니다. 이렇게. 이게 대기대순환이에요. 너무나 단순하죠. 그래서 이렇게 적도는 뜨거우니까 올라가고 극지방은 차가우니까 내려와서 이렇게 한 바퀴 도는 거. 이게 대기대순환이고, 다만 얘는 지구자전 고려 안 했다는 거 이것만 체크해 두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자, 계속할게요. 자, 여기를 다시 보면은 어쨌든 이 대기대순환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아주 단순하게 여기가 뜨거우니까 상승, 여기는 차가우니까 하강기류, 이렇게 해서 이제 나타나는 순환이라고 여러분들 보시면 되는데, 여기에서 체크할 게 두 가지입니다. 자, 첫 번째로 대기대순환이 아까 나타나는 게 결국엔 저위도에 남는 에너지 고위도로 주는 방법이었죠. 네. 어떻게 주고 있어요? 이 그림 보면은 그렇죠. 대류를 통해서 주고 있어요. 여기에 지금 뜨거운 열이 많이 상승한 다음에 이 열이 고위도 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는 거 보이고 있죠? 이렇게 고위도 방향으로 이동하면서 여기에서 열수송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과정을 통해서. 그래서 이렇게 이제 열수송이 일어나고요. 두 번째 특징은 여기에 기압을 우리가 비교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여기는 1년 내내 상승기류가 나타나니까 여기는 무슨 기압? 저기압. 저기압. 그렇죠. 여기는 저기압입니다.
저기야. 여기는요? 고기압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적도 지역은 1년 내내 저기압이고요. 극지방은 1년 내내 고기압이에요. 그럼 여기는 맨날 비가 오겠네요. 그죠? 그래서 적도 근처에 가면 실제로 스콜이라는 현상 혹시 들어보셨어요? 네. 맨날 구름 생기고 맨날 비가 와요. 아, 그래요? 스콜 어느 팀이에요? 내가 아는 건 스콜스가 끝인데? 네, 그래서 저기압이고 고기압. 여기 극지방 같은 경우에는 비가 그럼 거의 안 오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의외로 남극 북극은 굉장히 사막지대입니다. 사막지대. 1년에 눈이 한두 번 올까 말까. 북극에 눈이 안 와요? 네, 눈이 거의 안 와요. 내린 다음에 안 녹으니까 계속 눈이 많은 것 뿐이에요. 여기는. 네. 네, 그래서 여러분들 남극 같은 거 보면 눈 오는 날이 거의 없습니다. 그것도 참고로 알아두세요. 다큐멘터리에서 눈 오는 되게 희귀한 거예요. 네. 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 두 가지 포인트를 여러분들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이제 보면 되는데 사실 이거는 모형이지만 몇 가지 요소는 잘 설명하지만 다만 여기서 지금 고려 안 한 게 하나 있죠? 뭐 고려 안 했어요? 그렇죠. 지구자전을 고려를 안 했어요. 그렇죠? 근데 지구자전을 고려 안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안 되겠죠. 그래서 얘는 금방 없어지고 이제 두 번째 모형이 나타나게 돼요. 바로 지구자전을 고려한 거. 왜 고려를 안 했어요? 아, 어려우니까요. 네. 네. 어려우니까요. 옛날이에요. 이거 옛날 모형. 초창기. 그래서 지구자전을 고려한 모형이 나오게 되는데 이걸 고려한 사람이 바로 이제 페렐이란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교과서 109쪽 교재 73쪽에 나오는 게 바로 이거예요. 지구자전을 고려한 모형. 아, 요거. 그래서 이거는 꽤나 중요한 거니까 이거는 잘 기억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지구자전을 고려한 대기대수는 모형. 지금부터 같이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중간에 또 망해가지고. 네. 아이고. 좀 이따 주셔야지. 자, 여기 보세요. 자, 여기 이제 지구인데 좀 많이 못생겼네요. 그죠? 네. 기분 탓으로 돌리시고. 자, 여기가 위도 0도, 여기가 위도 30도, 여기가 위도 60도, 그 다음에 90도, 이렇게 놓도록 하겠습니다. 북반구고요. 여기도 똑같이 30도, 60도, 90도. 자,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지금부터 이제 시작을 할 건데요. 자, 시작은 이거랑 똑같아요. 같이 한번 해보죠. 자, 적도 지역은 항상 1년 내내 햇빛을 많이 받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항상 온도가 높죠? 주변보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공기가? 올라가야 된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상승기류가 적도 지역에서 발생합니다. 그럼 극지방은요? 하강기류가 1년 내내 발생해야 됩니다. 맞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까지는 지금 완전히 동일해요. 앞에 거랑. 그쵸? 자, 그래서 시작도 똑같고. 그러니까 여기도 1년 내내 저기압. 여기 1년 내내 고기압인 것도 역시 만족을 하고 있네요. 그죠? 자, 그러면 봅시다. 이제 여기에서 공기가 모자라니까 어디서 채워주면 된다고요? 위에서 이렇게 내려와서 채워주면 돼요. 그죠? 자, 근데 지구 자전을 고려하지 않을 때는 보세요. 여기 극지방에 있는 공기가 일로 오는데 이렇게 잘 올 수가 있었어요. 맞습니까? 네, 이렇게 잘 왔어요. 근데 이제 지구 자전을 고려를 해야 되다 보니까 이렇게 직진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우리가 1학기 때 얘기했다시피 이렇게 돌리다 보면 가는 길이 직진으로 내가 그어도 실제로는 이렇게 휘어지는 거 여러분들 확인하셨었죠? 그래서 휘어지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 자, 보세요. 이게 원래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렇게 휘는 거예요. 네. 자, 그럼 보세요. 이 밑으로는 더 이상 못 내려가죠. 네. 그러니까 즉 지구 자전을 고려하게 되면 어떠냐? 끝까지 내려갈 수가 없고 중간에 한계점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거 이해되십니까? 네, 그래서 끝까지 못 내려가게 되고선 이렇게 이제 한계가 발생을 해서 흐름이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못 내려가는 한계가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냐를 볼 건데 그게 바로 위도 30도 간격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출발한 공기는 휘어지다 보니까 60도까지밖에 못 갑니다. 여기가 끝.
자, 그러면 여기서 채우는 공기는 어디서 와야 될까요? 그럼 궁극적으로? 위도 30도에서 오는 거예요. 왜? 30도까지밖에 못 가니까. 간격이.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모자란 공기도 결국 위도 60도에서 채울 수밖에 없죠. 공기가 이렇게 순환을 하게 돼요, 이제. 가는 길에 30도밖에 제한이 안 되니까. 남쪽, 남반구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돌게 되고. 그럼 적도 지역은 어떨까요? 적도 지역도 여기에 모자란 공기, 위도 30도에서 채웠고, 여기 모자란 공기는 위에서 갖다 채우고, 이렇게 해서 한 바퀴 도는 거죠. 이렇게. 지구끼리 북지구 정도죠. 네, 그래요. 그래서 저위도는 저위도끼리, 고위도는 고위도끼리 이제 순환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죠?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지구자전 때문에 바람이 휘다 보니까 끝까지 못 내려가서 그런 거예요, 그냥. 자, 이렇게 되고요. 자, 그럼 보세요. 이렇게 이제 위도 0도에서 30도의 순환이 하나 생기고 60도에서 90도의 순환이 하나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죠? 이렇게 이제 순환이 발생하는 게 바로 지구자전 고려한 거예요. 그럼 여기는 어떨까요? 똑같겠죠. 똑같이 발생을 하겠죠. 자, 보세요. 지금 여기 옆에서 하강기류 발생했으니까 여기도 같이 하강기류가 생겨야 되겠네요. 그죠? 여기도 상승기류 발생했으니까 같이 상승기류 이렇게 발생합니다. 그러면 여기랑 여기가 공기가 모자라게 되네요. 그죠? 그럼 각각 채워주면 되겠죠? 이렇게 채워주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남반구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발생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돌게 되는 순환의 형태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 순환이 총 3개로 나타나는 걸 여러분들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죠? 0도에서 30도까지 하나, 30도에서 60도까지 하나, 60도에서 90도까지 하나. 그래서 이 지구 자전을 고려하면은 이거 고려 안 했을 때는 순환이 1개로 끝났습니다. 0도에서 90도까지. 여기서는 몇 개로 쪼개집니까? 총. 3개로 쪼개지는 거예요. 0도에서 90도까지 총. 그래서 3개의 순환이 이렇게 나타나는 현상. 이게 바로 지구 자전 고려한 거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적도를 기준으로 해서 대칭 형태입니다. 남반구, 북반구가. 그래서 대칭 형태로 나타나는 순환이 발생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발생을 하게 되고요. 이렇게 발생할 때 여기서 체크해야 될 요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지금부터. 요거 할 건데 잘 보셔야 돼요. 자, 봅시다. 여기. 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90도에선 지금 남쪽, 즉 60도 방향으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근데 이 바람이 이렇게 직진을 해요? 못해요? 못하고 지구 자전 때문에 휘어진다 그랬죠? 네. 근데 여기는 북반구니까 1학기 때 배웠다시피 북반구에서 어느 쪽 방향으로 휘어야 될까요? 왼쪽. 왼쪽, 오른쪽? 오른쪽. 오른쪽입니다, 답은. 그래서 바람이 이렇게 불게 돼요. 시계방. 이렇게. 이해되세요? 네. 네, 좋습니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러면 여기 30도에서 0도도 보죠. 얘도 남쪽으로 가고 있는데 역시 오른쪽으로 휘어야 되니까 이렇게 바람이 불겠죠? 예. 네, 뜨거운 바람이 이렇게 부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어떨까요? 30도에서 60도는. 남쪽에서 북쪽으로 불어야 되는데 직진 못하고 오른쪽으로 휘니까 바람이 이렇게 불어야 되겠죠? 네. 맞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바람은 결국 여기 지상 근처에 있는 바람, 바로 요 바람인데 요 바람이 이렇게 부는 바람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실제 지상에선. 여기 남반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남반구도 30도에서 0도로 부는데 이렇게 못 가고 이번에는 남반구는 반대니까 왼쪽으로 휘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불어요. 이렇게. 어때요? 얘랑 대칭이죠? 역시 또. 네. 적도를 기준으로 대칭. 여기도 마찬가지겠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봅니다. 여기는 어떠냐? 똑같은 방향으로 하면 여기서 이렇게 가는데 왼쪽으로 휘어야 되니까 이렇게 불겠죠? 이렇게. 자, 그래서 지상에서는 이렇게 부는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지구 자전으로 인한 대기대 순환의 모습이라는 것 여러분들 체크를 해두시면 되고요. 여기서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내용을 끌어다 쓸 때가 됐어요. 알고 있는 내용 봅시다. 요게 여러분들 일시적으로 부는 바람입니까? 1년 내내 부는 바람입니까? 그렇습니다. 이건 1년 내내 부는 바람이에요. 여러분들 1학기 때 1년 내내 부는 바람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한 적이 있었죠. 편서풍. 편서풍이라고. 혹시 기억나세요? 네.
예, 네, 편서풍. 우리 온대저기압이나 태풍 같은 것들이 이동 방향을 결정짓는데 큰 요소를 작용했던 게 바로 그 편서풍이었죠. 편서풍이 얘예요. 얘가 편서풍이에요. 30도에서 60도까지 요렇게 봅니다. 방향도 맞죠. 그래서 우리 북반구에서 요렇게 남서방향에서 북동방향으로 부는 요 바람이 바로 편서풍이었던 거예요. 사실은 이게 1년 내내 보니까 여기에 태풍도 실려서 가고 대저기압도 실려서 가고 고기압도 실려서 가고 뭐 이러는 거죠. 이동성 고기압도. 이렇게 됩니다. 그럼 여기 0도에서 30도에서 부는 이 바람의 이름은 뭘까요? 그렇습니다. 이게 무역풍이에요, 여러분. 무역풍. 무역풍은요,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이게 영어로도 트레이드 윈드예요. 네. 그럼 왜 이걸 썼냐면 여기에 유럽이 있고 여기에 아메리카 대륙이 있어서 신대륙 갈 때 이 바람 타고 가면 금방 갔거든요. 그래서 무역하기 좋구나 해서 이름이 무역풍이 된 거예요. 그냥 진짜 그런 이유예요. 그런 이유. 자, 그래서 이렇게 편서풍이 됐고요. 그 다음에 여기 60도에서 90도는 여러분들 이름 들어보신 적이 없죠? 요 바람은 극동풍이라고 부릅니다. 극지방에서 부는 동풍이에요. 그래서 극동풍 이렇게 이름을 부른다 보시면 되고, 남반구도 똑같습니다. 남반구도 무역풍. 여기 편서풍이고요. 편서는 왜 편서예요? 서쪽에서 부는 바람이요. 그냥. 네. 여기는 극동풍.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세 개씩 나타나는 바람이 무역풍, 편서풍, 극동풍이 이렇게 이제 각각 나타나게 되고, 이 중에서 우리나라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건 셋 중에 누구죠? 편서풍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거 확인하실 수 있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바람이 세 가지로 쭉쭉쭉 나뉘게 되고요. 하나만 더 하고 오늘 끝내겠습니다. 자, 이제 요 순환 좀 볼 때가 됐어요. 이 순환. 자, 이 순환은 0도에서 30도, 30도에서 60도, 60도에서 90도 이렇게 이제 나타나는 순환들인데요. 여기부터 볼게요. 0도에서 30도는 이렇게 지금 불고 있습니다. 1번, 2번, 3번, 4번으로 했을 때 이 순환의 시작은 1번, 2번, 3번, 4번 중에 몇 번일까요? 3번. 3번이죠. 그렇죠? 바로 여기에서부터 됩니다. 그렇죠? 네. 왜 공기가 상승을 한다 그랬었어? 적도에서? 뜨거우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뜨거워서 올라가는 데서부터 이 순환은 시작이 됐습니다. 맞습니까? 극지방 볼게요. 극지방. 극지방 60도에서 90도는 1번, 2번, 3번, 4번이라고 했을 때 몇 번부터 시작이에요, 얘는? 2번. 2번. 그렇죠. 추우니까 하강하는 공기에서부터 출발을 했던 거죠. 네. 자, 그럼 보세요, 지금. 여기 저위도의 순환하고 고위도의 순환은 시작이 결국 뜨겁냐 차갑냐 때문에 시작이 됐습니다. 맞습니까? 네. 여기 볼게요. 어디서 시작일까요? 1번, 2번, 3번, 4번 중에. 시작을 배운 적도 없고 알기도 어렵죠. 네. 그러면 왜 얘 이 순환이 나타나요? 그냥 하강 상승하고 있고. 그렇죠. 옆에 있는 애들 따라가다 보니까 생긴 순환이죠. 네. 그래서 얘는 직접적으로 생긴 순환이 아니에요. 얘는 직접 생긴 순환이지만 이해가 되세요? 네. 얘는 여기서 시작했고 얘는 여기서 시작을 해서 얘네 둘은 직접 순환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확히 말하면 열적 직접 순환이에요. 열적 직접 순환. 네, 그래서 열로 인해서 여기선 뜨거워서 여기선 차가워서 발생하는 순환이라서 이게 이제 열적 직접 순환이라고 우리가 이제 이름 부르고요. 그럼 얘는 직접 발생한 순환이 아니죠? 그럼 이건 무슨 순환? 그렇습니다. 얘는 간접 순환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렇게. 누가 먼저 시작했는지 아직 몰라요. 네, 간접 순환은 누가 먼저 시작이라고 말할 수가 없죠. 시작은 얘네 둘이니까 사실. 얘네 둘. 그래서 이 가운데는 간접 순환인데 웃긴 거는요, 이 순환 중에서 제일 센 애가 얘예요. 간접이 가장 강한 순환이라는 거. 그래서 여기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여기가 에너지 수송량도 가장 많다 그랬었죠? 그러니까 여기가 순환이 가장 세다는 거 이렇게까지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